유니 아트. 안녕하세요, 친구들. 유니 쌤이에요. 오늘은 달콤한 간식을 담아서 사랑을 전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토끼 얼굴이 담긴 사탕 목걸이랍니다. 시작해볼까요? 토끼 귀 스티커를 하나씩 떼서 귀의 위치를 잘 정하고 붙여주면 돼요. 오른쪽 하나를 붙여주고요. 뒤집어서 털실을, 목걸이가 될 털실이거든요. 털실을 토끼 귀 스티커 위에 좀 길게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 털실이 보이면 안 되니까 또 귀 스티커를 하나씩 떼어서 뒤편에 그대로 맞춰서 붙여주세요. 붙이고 나면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아요. 나머지 방구 하나를 마주보게 하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위쪽은 사탕을 담아야 되니까 위쪽에는 붙이지 말고 이렇게 중간부터 아랫부분만 붙이면 양쪽을 이렇게 눌렀을 때 벌어지죠. 이렇게 퐁 붙이고 입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부끄부끄 볼터치도 붙여줄게요. 머리도 귀엽게 해주세요. 나비 넥타이를 낸 것처럼 양옆을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 부분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사탕을 많이? 더 많이. 사탕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자매품이 있어요. 닭 사탕 목걸이랑 호랑이 사탕 목걸이. 예쁜 동물 친구들이 얼굴이 담겨져 있는 사탕 목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만들기로 만날게요. 안녕.